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송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MC빈 배소민입니다. 여야가 지난 금요일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전반기 국회 임기가 끝나고 공백 상태가 된 지 53일 만인데요. 국회는 이제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그 강제 북송 사건과 같은 전 정권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정체 상태입니다. 네, 오늘은 김근식 교수님 모시고 각종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요즘 뭐 여름에 혹시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교수는 방학이 그냥 휴가입니다. 맞습니다. 좋죠. 아, 근데 뭐 이 대선 때 참 활약을 하시다가 요즘은 아무래도 좀 뒤로 한 발 물러나 계시다 보니까 오히려 현안이 더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예, 조금 뭐 바둑단 장기도 뭐 훈수 들은 사람이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 더 잘 본다죠.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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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제 국회가 뭐 53일 만에 그냥 그 별별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예. 정상화는 됐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각종 상임위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먼저 법사위가 일단 이제 그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오긴 했는데 네, 네. 여전히 뭐 다수는 민주당이고요. 그리고 오늘 구성한 거 보니까 민주당의 철엄의 네. 강경파 의원들이 아주 전진 배치돼서 가득 채워져 있더라고요. 네. 역시 법사위는 우리가 주무르겠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워낙 원내 의석이 민주당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상임위 배분을 하면 상임위원회 그 민주당 의원들 숫자가 많고요. 네. 오늘부터 이제 아마 대정부 질문을 하던데. 그렇죠. 아마 정치 외교 통일안보를 하니까 그쪽 법사위원들이 나서서. 네. 박범계 장관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아마도 한동훈 장관 불러서 또 진검승부를 한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원회에서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논의를 하지만.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금년 4월달, 3월달에 밀어붙였던 검수완박법 네. 이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하려면 위원장, 법사위원장은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에 주더라도 네. 법사위원회 위원들만큼은 그래도 민주당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저격수들 네. 또는 이 스피커들 중심으로 한번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사실 민주당이 대선 끝나고 자기들이 검수완박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네. 지방선거까지 다 졌다. 이렇게 자기들이 보고서까지 내놓고 또 법사에서 또 그런 일을 또 벌이겠다 이런 뜻인지 좀 궁금해요. 보고서 낸 데는 민주연구원이니까요. 아, 민주연구원과 민주당은 다르군요. 다르죠. 아,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객관적으로 반성을 하는 척 해놓고. 다르고 또 아마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또 떨어지고 네. 뭐 이러니까 아, 이것도 한번 해봐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하기야 뭐 요즘은 네. 뭐 경찰들도 다 집단 행동하더라고요. 이게 지지율하고 관계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배 부장님 잘 아시지만 정치라는 것은 네.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주장할 것을 주장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주장 못할 것을 막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너무 그러니까, 얕보인 건가요? 그러니까 얕보였다기보다 뭐 상황이 좋진 않죠. 아. 그 검수완박법 할 때만 해도 국민들 대다수가 그걸 반대했었고 그렇죠. 네.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있었는데 네. 지금 보니까 뭐 윤석열 정부 이거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면 아. 또 밀어붙이겠다는 아. 또 강경파가 아, 득세할 수 있고 뭐? 또 이게 전당대회 또 있으니까 민주당 아, 그렇죠, 그렇죠. 전당대회라는 것은 여론조사가 국민 여론조사가 좀 15% 늘어나게 늘어났지만 네. 여전히 85%는 다 당원들 아, 표란 그렇죠. 말이에요. 특히 강성 당원들.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 또 당원들 표심을 얻으려면 또 거기에 편승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강력하게 법사위원들 나서서 아마 할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국민의힘 이제 법사위 등 7곳,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정미위 등 11곳의 네.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근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방이 행안이 다 선택하고 싶었는데 양보를 했다 이런 의미의 좀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원내 다수당이 양보를 해야만 타결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양보했다고 하면 할 말은 네. 없는데 알려진 것처럼 뭐 그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1년씩 교대로 하자. 글쎄 말이에요. 요즘은 이제 1년짜리로 다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상임위원장이 다 2년인데 요즘에 당내도 복잡하니까 네. 당내에서도 1년짜리 하는 것도 있고 당내에서도 나눠먹고 여야도 나눠먹고 참 정치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뭐 박홍근 대표가 그런 말 한 거는 개의치 않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2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놓고 지금 막 계속 난항을 거듭할 때 특히 이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기로 약속해놓고 그걸 번복했잖아요. 네. 그렇죠. 초반부에 그거 가지고 이제 싸웠는데 저는 그때도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그럼 민주당 양보를 해라.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박홍근 대표가 그렇게 양보했다고 지금 자랑질을 하는 것처럼 집권당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집권당이. 아, 그래 원구성 정말 안 되는데 우리는 정말 힘도 없고 소수 여당이지만 정말 국민들한테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인 어떤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원이 구성이 돼야 되니 당신들 요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과도한 요구고 정말 진짜 적반하지 않게 요구지만 우리는 진짜 대범하게 양보하겠다. 법사위원장 가져가라. 네. 행안위 가방에 다 가져가라. 국민들이 쳐다볼 것이다. 라고 하면 훨씬 더 집권 여당이 국민들이 볼 때 아, 저 사람도 일을 하려고 하는 거고 네. 민주당이 다수 의석만 믿고 발목 잡는 걸로 비치거든요. 네. 그래야 내후년 총선에 저도 희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발목 잡는 네. 모습을 보여줘야 네. 아, 2년 뒤에는 이거 갈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또 그렇게 하니 제가 또 원내대표도 아니고 할 수도 없습니다만 네. 그런 좀 전략적 판단을 아, 네. 국민들의 이 표심과 국민들의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좀 그 협치의 그 선제적인 어떤 주도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아, 근데 네. 어찌됐든 뭐 되긴 됐습니다만 그 민주당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발목 잡기를 할 때 국민의힘이 훨씬 더 집권 여당다운 대범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방이 그리고 행안위를 두고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하다가 결국 쪼개서 이제 하기로 네. 했는데 그러니까 뭐 언론장악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렇게 막판까지 좀 이렇게 힘겨루기를 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정권 개최된 정부니까 네. 문재인 정부 때 5년을 이제 일단은 잘못된 걸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정상화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방통위원장 임기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방통위원장이 지금 그대로 있고 그렇죠. 방통위원들도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고 KBS, MBC 사장님 그대로 계십니다. 그런데 네, 네. 이걸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사실 과방이라는 게 과방의 피감기관, 산하기관이 바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여당이 불러서 이제 문제 제기도 하고 뭐 하겠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뭐 밀어붙일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아. 그러나 이제 KBS나 MBC나 이게 공영방송의 어떤 이 지배 구조 문제, 네. 그다음에 방통위원회 지금 전 정권이 임명한 인사들의 지금 임기 문제 네. 이런 것들은 그 과방위 안에서 논의가 되고 논란이 되겠죠. 네. 아마 그런 걸 놓고 이제 민주당이 그 KBS, MBC 쪽에 지금 주도하고 있는 네. 언론 요조 쪽의 의견을 반영해서 가방의 네. 말 지켜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것도 가방의 위원장을 가져간들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네. 그리고 KBS, MBC 같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같은 경우는 2014년인가요? 민주당이 제안한 게 있었어요. 네. 그 절대적 다수제 아니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의석수별로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여당이 다수 이사직을 갖게 되는데 네. 그렇지 말고 KBS나 MBC 사장은 이제는 야당 추천 인사도 동의할 수 있는 절대 다수제의 이사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하자. 네. 그래야 이게 좀 합리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이걸 민주당이 야당 때 내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된 다음에 그걸 그냥 입딱 씹고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만약 이번 같은 경우 민주당 야당 됐으면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뭐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KBS, MBC 사장을 자기 입맛에 드는 사람 곧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매일매일 조선닷컴 다 보고 있는데 돌아가는 거 다 알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50일 넘게 국회가 공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하기도 했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동안 이제 세비를 국회의원들이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99명이 수당과 경비 명목으로 챙긴 세비가 64억 원이 네.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부 직장이에요. 일 안 해도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걸 이제 국민께 반납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 좋은 의원 반납하셨나 모르겠네. 글쎄요. 말은 한다 그랬으니까 네. 하긴 네. 하셨겠죠. 제가 오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조선일보에서 후속 취재를 네. 한번 해주시고요. 네. 저는 일 안 하는 국회 국민들의 지탄 받아야 마땅하죠.
그러나 그걸 세비와 연결시키는 것은 네. 물론 국민 정서상 아 그거라도 뺏어야 된다 생각을 네. 하겠지만 저 냉정하게 보면 저도 교수인데 방학 때 월급 받습니다. 교수라는 것이 꼭 수업을 하는 그 수업 시간을 일을 해야만 일이 아니거든요. 네. 방학 때도 책도 보고 학생들 연락 오면 듣기도 하고 또 머릿속도 정리를 해야 되고 네. 여기 나와 저기 정치 펀치 나와서 또 학교 홍보도 해야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종합적인 걸 생각해보면 월급을 받아도 그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네. 물론 국회의원이 원구성이 진짜 60일 가까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네. 화가 머리끝까지 나지만 네. 그렇다고 세비를 뺏자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또 지역에서 하는 일도 있고 네. 새벽에 조찬 모임도 네. 있고 또 당내에서도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과거부터 우리 한국 정치의 염증이 계속 드러나면서 많은 정치학자들이 국회의원들 숫자 줄이고 월급 깎고 뭐 특권 네. 없애자고 그러는데 맞는 이야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도 되고 월급 더 줘도 됩니다. 보좌진을 더 줘도 돼요. 일만 잘하면 돼요. 네. 일만 잘하면 되지. 일을 못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해야지. 일 못할 놈들이니까 아예 다 뺏자. 이건 제가 볼 때 좀 본말이 바뀐 네. 것 같아요. 오히려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거다. 네. 그리고 뭐 이참에 그래서 나 세비 나 반납하겠다. 그것도 내가 볼 때 일종의 장사죠. 다른 분들은 뭐 그 생각 못해서 그, 네. 그 월급에 입금이 됐겠습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네. 이제 사면 얘기가 이제 곧 나오고 있는데 8.15 때 사면을 뭐 또 대통령 취임 첫 해니까 분명히 하실 것 같은데 네. 이 사면에서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느냐 마느냐. 근데 이전에는 보면 뭐 확실하게 사면하실 것처럼 윤 대통령이 얘기했다가 최근에는 국민 정서도 좀 보겠다. 미래지향적으로 가긴 해야 되겠지만 해서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 같기도 하고 한데 길이 내부 기류를 보면 그냥 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20몇 년 다 살릴 수 있느냐라고 이제 아유. 초반에 이야기해서 네. 긍정적인 그런 그 고려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는 원칙적으로 이제 지금 그 사면을 해야 되는 여론에 대해서 특히 MB 같은 경우 여론이 아직도 부정적 여론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희한하더라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네.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개인 뇌물 비리 횡령 이런 거라서 좀 네. 죄질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정치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윤 대통령도 고민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최근에 그 도어스태핑에서 이야기했던 국민의 정서라고 하는 현재를 봐야 되지만 현재에 머물러 있어서 안 된다. 네.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는 오히려 사면을 해야 될 쪽으로 은근하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아, 그렇게. 네. 네. 저는 그래서 도어스태핑 발언은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우회적으로, 외교적으로, 아, 정치적으로. 네. 그렇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이제 소탈하신 분이고 직설적으로 많이 직설적이시니까 막 하는데 그게 또 속 시원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싫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걸 또 싫어해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윤 대통령도 요즘엔 발언을 상당히 좀 정제된 발언으로 네. 일반론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뉘앙스나 행간을 읽어보면 약간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아~ 하는 것이 그래야 기자들도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받아 적으면 기사가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일까? 네. 좀 분석을 해야죠 기사들도. 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저는 미래지향적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은 그래도 사면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아, 네. 지금의 여론은 현재적으로는 반대 여론이 많지만 네. 저는 그런 식으로 저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또 당선인 시절에 핵관 중에 핵관이라는 권성동 대표가 이미 MB 사면 해야 되고 김경수 끼워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글쎄요. 근데 뭐 이제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얘기고 그런데 네. 이제 또 청와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은 다를 수 있는데 자 조금 더 얘기했지만 김경수 전 경남지사 네. 과연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가석방 대상에서 빠진 걸 놓고 아 이거는 사면하기 위해서다라고 했는데 역시 사면할까요?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제 언론 나온 거 보면. MB는 사면인데 김경수는 이제 가석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형량이 얼마 한 반쯤 남았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저는 제가 알기로 아마 우리 배 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치권에서는 예전부터 사면을 할 때는 네. 특히 정치인 사면을 포함할 때는 당시 청와대에서 여야 당대표 쪽에 문의를 하잖아요. 네, 네. 뭐 만약에 사면을 하면 너희 쪽에서 요구하는 사람은 좀 써내봐라. 네, 네. 왜냐하면 좀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인 결단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MB만 하고 야당 측 인사가 없다? 이건 좀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렇죠. 또 정치적인 반발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 만약에 윤 대통령이 MB 사면을 결심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의 관례가 그랬던 거기 때문에 아, 야당 그렇죠. 측 인사에 대한 고려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3면은 네. 고대 정치적 행위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법적 행위가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뭐 김경수 지사가 가장 1순위일 수밖에 없죠. 아, 그리고 지금 친문 일각에서도 김경수 지사는 꼭 넣어달라 이런 네, 분위기인데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재명에 대한 견제구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역시 우리 정치 노련한 우리 개성기 기자님이 정확히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친문 쪽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욕을 하고 있을 거고요. 네. 그러나 이제 지금 어대명이라고 하는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지금 대표돼서 날아올라야 되는데 그렇죠. 김경수가 같이 날아오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이제 고려를 이것저것 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 의원이 거의 뭐 다음번 당대표는 거의 따놓은 당상이다. 뭐 이런 거의 분위기인데 그러면 지금 친문들이 안 그래도 지금 네. 쪼그라져 있는데 이 김경수라도 나와야지. 그래도 자기들을 좀 자기들이 좀 기대할 언덕이 되지 않냐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이제 저는 김경수 지사를 제가 대학 다닐 때 운동권 하면서 같이 잘 봤던 후배인데. 네네. 네. 뭐 이건 김경수 지사가 감옥에 있으니까 못 보겠지만 제가 젊었을 때 본 특히 이제 특히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 있을 때 김경수 네. 지사를 봤을 때 그 뒤로는 제가 소통을 직접 한 적은 없어요. 네. 정치 도색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네. 김경수 지사는 제가 볼 때 굉장히 그 강직한 사람이고 네. 착한 성격입니다. 네. 이 정치판에 잘 안 어울려요. 아~ 제 개인적인 생각에. 아니, 저희도 뭐 자주 봐서 근데 네. 상당히 뭐 좀 양반 같은 스타일이죠. 네, 정치판에는 네. 이재명 같은 사람이 어울려요. 어제 한 말 오늘 뒤집고 네.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근데 김경수는 그렇게 못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사람이 정치권에 나서서 나처럼 훌륭한 사람이 나서서 하는 게 좋은데 네. 그러려면 버틸 수 있는 또 내공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성정 그렇죠. 자체가 네. 저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정치판에서 상처 안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아.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 제가 아는 경수는 그런 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아, 저도 매일 상처 받는데 뭐 안 받겠어요. 아. 제가 느끼기에 네. 우리 김경수 지사는 이참에 네. 물론 이제 친문 쪽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네. 주자가 없으니까 김경수를 세우고 싶지만 네. 제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김경수 지사한테는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 아, 그 옛날에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네. 그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당신은 정치하지 마라, 네. 정치를 안 맞는다 했는데 네. 하셨어요. 네. 대통령이 되셨어요. 처음에는 정치 싫어했잖아요. 싫어했죠. 2012년에 대선 후보 나올 때는 몸 진짜 그냥 끌려 나왔잖아요. 아, 끌려 나왔죠. 끌려 정말. 그때 얼굴 보면 정치하기 싫은 표정이 역력해요. 맞아요. 눈도 쾅했어요. 네. 그때. 또 하시더니 한 5년 후에는 되게 좋아하시던데요, 정치를. 그러니까 권력의지가 생기거든요. 권력의지.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경수도 경남도지사 된다면 좀 바뀌었다는 말이 있긴 한데. 아, 네. 모르겠어. 그 뒤로 안 만나봐가지고. 아, 네, 네. 근데 어렸을 때 만나본 제가 아는 김경수 지사는 아, 정치에 맞지는 않다. 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사면 중에 또 하나가 지금 경제인 사면인데요. 네. 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그 다음에 신동빈 롯데 회장, 이런 분들 사면 복권 얘기가 나오는데 네. 어떻게 될까요? 해야죠, 해야죠. 네. 지금 뭐 경제가 복합 위기라고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 특히 이제 코로나까지 다시 재유행하는 분위기에서 이 경제 위기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면 네. 어떻게 이걸 버티겠습니까? 지금 대통령 그렇죠. 지지도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그리고 집권 네. 여당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네.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살기 힘들어지고 팍팍해지는데 뭐 지지율이 오르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네. 일단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고 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의 제일 모토는 뭐냐면 민간에게 모든 걸 자율권을 주자는 거예요. 그렇죠. 민간에 자율권을 준다는 것은 네. 기업이 알아서 경제를 좀 살려내고 정부는 그걸 도와주기만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려면 네. 뭐 물론 이제 민주당이나 진보진영에서는 그런 재벌들 싫어합니다만 재벌적 행태를 싫지만 대기업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 활력에 대한 그런 견인차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건 자꾸 활성화시켜줘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대통령 지지율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 지지율이 지금 뭐 한 달 넘게 떨어지다가 지금 좀 뭐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30%대 초반에서 일단 네. 딱 유지가 되고 있고 근데 아직 반등은 아닌 것 같고 네. 야, 이 지지율이 참 애매모호한데 근데 하여튼 지난주에 두 가지 큰 일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대우조선 노조 파업이 일단은 해결이 됐어요. 네. 금요일 날.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일은 경찰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네. 또 저는 살다 총경들이 들고 일어난 거 처음 보는데 네. 이제 경이 경강까지 튀어나올 거라고 하는데
뭐 호재와 악재가 다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그 집권 초반에 이렇게 급전직하는 건 참 엄중히 봐야 되죠. 네. 엄중히 봐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잘 분석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근데 어쨌든 하락세는 멈췄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개 여론조사 왔는데 보니까 네. 일단 멈춘 거예요. 멈춘 건 맞아요. 올라가지 못하는데 네. 아직 멈춘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네. 보고요. 멈춘 건 제가 볼 때 한 달 동안 계속 빠졌던 것들이 이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네. 근데 보면 최근에 대통령도 그 도어 스태핑 할 때 메시지가 좀 관리가 좀 되는 것 같고. 아, 네. 네. 그다음에 또 대통령 배우자분도 요즘에 좀 자맹 모드로 가면서 좀 관리가 네. 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집권 여당도 준석이도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는 안 하잖아요. 아, 그렇죠. 사람들 만나고 민심 사람 듣고 만나는 거야, 뭐라고 경청 네, 모드로 그러시죠. 가는 거니까. 네. 그 노래를 시켜서 한 거죠. 경청 모드니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이준석 대표 중징계 이후에 당 지도 체제를 어떻게 할 거냐도 이제 관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 관리가 되고 있다. 아. 어?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우조선 음료도 관리가 되는 거예요. 네. 일단 다 100% 만족하는 해법은 아니었지만 그렇죠. 관리가 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아마 국민들이 볼 때 그래 더 떨어지지는 않겠다. 아. 일단 관리는 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락세는 멈춘 것 같은데. 아, 지지층의 실망감은 그렇죠. 잡았다. 네. 이제 중도층을 잡으러 그렇지. 올라갈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네. 이제 관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뭔가를 해야죠. 그렇죠. 해서 성과를 내야죠. 네. 성과를 내려면 대통령실이 더 분발하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더 이제 더 고쳐 나가고 집권 여당도 더 뭔가를 좀 하고 네.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경제 외교 안보 그다음에 그렇죠. 여러 현안들 지금 말씀하신 시간이 좀 필요해요. 네, 경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치적 이슈, 사회적 이슈, 이 안보적 이슈를 어떻게 잘 관리해서 성과를 내고 해결을 할 것인가 네. 어떤 그 잘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 경찰에 난 문제는 지금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야당도 아마 부추길 텐데 그렇죠. 이 겁나는 들어봤는데 경나는 처음 들어봐요.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인데 경찰들도 좀 문제가 있어요. 네. 아, 총경급 정도 되면 좀 정부에서 자제 요청을 하면 좀 자제를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가 옛날에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검수완박 할 때 제가 많이 쓰던 표현 중에 하나가 검찰이 내 권력이 비대해진 것에 문제가 있죠. 너무 비대해졌어요 지금. 아니 검찰 처음에. 검찰에. 네, 검찰이 이제 사법권의 핵심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는 그 검찰의 권력을 이제 규제하고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검수완박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제가 반대뜨게 게 뭐냐면 검찰이 나쁜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경찰의 권력을 주는 것이 더 위험하다. 아, 네네. 이게 이제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 만나는 격이에요. 어? 그럴 수 있거든요. 네. 드라마 보면 나오지만 검찰은 그래도 이 자존심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권력과 맞서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프라이드가 좀 있어 보여요. 네. 왜냐하면 네. 그분들은 옷 벗고 나도 변호사예요. 할 게 있거든. 할 게 있거든. 근데 경찰은 옷 맞습니다. 벗고 나면 갈 데가 없어요. 근데 경찰은 그래도 좀 달라요. 네. 뭐 그만큼 이제 경찰 분들의 그 조건이나 환경이 열악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검찰의 힘을 빼려고 경찰한 팀을 갖다 주는 건 저는 민주당이 정말 이건 단순 논리라고 보고 아, 네. 그렇다면 지금 검수완박이 진행이 돼서 이제 6대 중대범죄 중에도 두 개 빼고는 다 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아니, 앞으로 두 개도 뺏어가겠다는 네. 건데 그럼 경찰이 그렇게 권력이 엄청 커졌으면 그 경찰 권력의 부작용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주당이 전혀 그걸 안 해놨잖아요. 안 해놨죠. 아예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경찰국이 없다는 것은 그 대표적인 지금 그 예시입니다. 네. 법무부도 검찰국이 있어서 네. 검사가 거기에 파견이 돼서 법무부 장관 인사 예산 다 인사 예산 다 협의해서 하거든요. 네. 아무도 문제가 없어요. 네. 다만 수사권을 지휘하지 않는 거죠 법무장관. 그렇죠.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런데 네. 경찰이 그 동안에는 경찰청으로 독립이 돼서 아무런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았는데 검수완박으로 엄청난 권한이 주어졌으면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네.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네. 그 전에는 청와대 민정에서 그렇죠. 했는데. 민정수석실이 없어져 없었잖아요.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할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민정수석실에서 치안비서관 통해가지고 했던 것들이 더 나쁘고요. 네. 그냥 그 보이지 않게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몰래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면 검수완박으로 가장 커진 그 대한민국 역사 이래로 가장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어떻게 그 선출직 정부가 통제할 네. 것인가를 놓고 경찰국이라는 제도를 저는 만드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네. 다만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경찰들의 일선에 반발이 있으면 이상민 장관이나 그 경찰청장 후보자가 밀어붙이면서도 옳다고 설명하고 밀어붙이면서도
한쪽으로 만나서 공청회도 좀 하고 그렇죠. 의견 수렴도 좀 하고 해도 되죠. 네. 물론 이제 경찰들이 휴일날 모여가지고 이렇게 몇십 명씩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건 국민들 볼 때도 굉장히 볼썽사나운 네. 일이지만 그러면 그 전에 좀 만나서 그렇죠. 간담회도 좀 하고 네. 지금 아예 그런 게 없었던 걸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꼭 지금 8월 초에 밀어붙여서 좀 국무위에서 통과시키는 것도 좋겠지만 네.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경찰의 반발이 더 커지기 전에 네.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이 왜 정당한 것인가를 더 국민들한테 그렇죠. 통보하고 맞아요. 맞아요. 경찰도 꼭. 설득해야 됩니다. 맞아요. 경찰도 검사하고 달리 이 사람들은 다종다양한 직군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경찰대생도 있지만 간부보생도 있고 또 순경부터 올라가신 네.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네. 이들이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그럼 그분들 설득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좀 이상민 장관이나 지금 경찰청장 후보자가 좀 부족했다. 아. 그걸 좀 더 네. 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생각해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사 문제인데 결국 또 그동안에 뭐 사적 채용이다 그리고 아는 측근들 채용이다 해서 좀 뭐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네. 사실은 또 이해할 수 있는 게 청와대는 원래 정무적인 채용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늘공들 아닌 다 어공들은 다 정무적인 거거든요. 네. 그걸 사적이라고 몰아붙이는 거 좀 웃긴데 그러면 뭐 문재인 때는 안 그랬나요? 뭐 그전에는 안 그랬나요? 근데 이것도 근데 조금은 사람들이 야 너무 이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사람들이 볼 때 야 좀 문제가 너무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인상을 주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의 수백 명의 인사를 공무원 시험 채용하듯이 시험 보고 채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특별 채용하더라도 어디 공고 신문에 공고해가지고 언제까지 지원서 내세요, 서류 접수하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공채가 아니고 특채라는 것이고 네. 특별 채용이라는 것인데 특별 채용도 비공개 특별 채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그 비공개 특별 채용을 사적 채용이라고 주장한다면 오케이,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아까 모든 정부가 다 그렇게 해왔는데요. 네. 그 민주당의 사적 채용 프레임을 가지고 나온 건 제가 볼 때 과도한 정치 공세 네. 프레임이고요. 근데 다만 그런 비공개 특별 채용을 하지만 관례라는 게 있고 또 국민의 눈높이가 있고 대통령실의 시스템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 사람의 전문성 또 경력 네. 또 그 사람의 또 당 대통령 선거 승리에 대한 기여도 네. 당연히 기여도를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 평판 이런 것들을 봐서 누가 봐도 납득이 가능한 사람들을 비공개 특별 채용으로 추천을 받든지 네. 어떤 뭐 서류를 좀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아니면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누가 봐도 이건 너무 지인 찬스로 한 것 같다.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뭐 좀 네. 뭐 아빠 찬스 같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을 뭐, 장재원 비서실장이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인사 기획관이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총무비서관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선에서 그 인사를 책임진 선에서 그건 좀 문턱을 높여가지고 잘 모니터링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런 게 한두 번 튀어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거 수백 명이 다 저렇게 들어간 거 아니야? 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서도 그 비공개 특별 채용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네. 대전 기여도, 적성, 그다음에 평판, 전문성 네.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 보내줘야죠. 그런데 네. 네. 이제 강인성 대변인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공적 채용을 거쳐서 채용한 거다. 그러니까 대선 기간 동안 열심히 네. 일한 실무자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강인성 대변인이 조선일보 출신이니까 뭐 여기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 대선 기간에 후보 시절부터 일한 사람은 수천 명이에요. 오히려 못 간 사람이 더 많아요. 네. 그럼 그 못 간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간 사람들에 비해서 뭐가 모자라서 못 갔는가를 설명해야 돼, 그러면 차라리. 네. 근데 못 간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간 사람 중에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들어간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돼. 그러니까 네. 대선 때 도와준 사람을 데려가는 건 당연히 맞지만 네. 그럼 대선 때 도와준 사람을 데려갔으니까 다 정당하다? 그럼 대선 때 도왔는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보다 이 사람들이 훌륭하다는 걸 입증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그 황사장 아들이라든지 우사장 아들이라든지 뭐 육촌 뭐 인척 이런 분들은 그런 단계에서 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아, 정말 미안하다. 정말 너 고생했고 했지만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는 좀 참아달라라고 네. 이야기를 해야죠. 네. 그게 대통령에 대한 충심이지. 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황사장을 또 개인적으로 아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아, 아시는 분이셨어요? 알죠. 황사장 우사장 아들 같은 경우는 네. 그 우리 후보를 열심히 이제 수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 진짜 온몸으로 다. 아 그러면 또 뭐 들어갈 자격이 없지 않네요. 그러면 시민사회 수석실을 가면 안 되지. 아
부속 지어가야지. 그러니까 그것도 적성에 맞게 배치를 해줘야죠.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런 거 없이 하니까 이거 뭐 아무데나 그냥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지금 내가 비서실장도 아닌데 할 말은 아니지만. 네. 그런 걸 잘 좀 균형 있게 네. 누가 봐도 납득이 되게 해야지. 아, 그러니까 비서실장 얘기가 지금 방금 나와서 저도 얼핏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보니까 김대기 비서실장이 처음으로 기자들 앞에 서서 한 말이 저 누군지 아세요? 였어요. 아니,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자들한테, 그 출입 기자들한테 저 누군지 아세요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러시면서 제가 하도 존재감이 없다고 해서 왔어요. 이게 지금 청와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네. 대통령실이죠. 네, 네. 이거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아니 물론 농담이었겠죠. 농담이었는데 농담 속에 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역대 정부가 특히 이제 정권이 교체됐을 때 역대 정부의 되게 초기 비서실장은 굉장히 비중 있는 정치인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정무실장이죠 네. 사실은. 경륜도 있고 네. 또 비중도 있고 중량감도 있는데 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조언뿐만 아니라 직언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간언을 할 수 있는 네. 응? 이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지시를 이행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대등하게 그 조언하면서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그런 비중 있고 중량감 있는 맞아요. 정치인 출신이 특히 갔어요. 특히 윤 대통령은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불과 한 10개월 만에 그럼요, 대통령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건 이분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조언할 수 있는 그렇죠. 원로급 참모가 필요한데 그럼요. 지금 김대기 실장은 정책실장이에요. 그, 사실상. 그럼요. 정책만 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당이 어떻게 돌아가고 야당하고 관계가 어떤지 그러니까.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인선에 대해서 이제 그 뭐 대통령이 뭐 의중을 갖고 하셨겠지만 그게 이제 정치 시작한 지 1년이 채 안 되는 대통령이 그전에는 뭐 조선일보에서 그때 잘 썼습니다만 그 양준필 님이 네. 후보 때는 아마추어니까 신선하다고 좋아했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 아마추어 하면 욕합니다. 아, 그럼요. 프로가 돼야 돼요. 네. 그러면 그 프로로 이렇게 모두전을 할 수 있으려면 주위 참모들이 프로에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렇죠.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뭐 총리 경제관료죠. 비서실장 경제관료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거기도 모자라서 무슨 경제관료를 또 고문으로 앉혀가지고 조선일보 또 깠던데. 저 노무현 정부 때 네. 참 정책실장 하던 분을. 그러니까 경제가 중요한 건 알겠어요. 경제가 네. 중요한 건 알겠지만 그것은 그러면 총리면 총리 아니면 부총리면 부총리 경제사업도 맡기고 그렇죠. 지금 정책실장이 없다고 하니 그럼 경제수석한테 그 역할을 맡겨서 대통령이 일일이 챙기면 되는 것이지. 그렇죠. 총리 뭐 부총리 그다음에 무슨 비서실장 그다음에 경제고문 경제수석까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요. 사실 경제도 어떻게 보면 정치입니다. 네.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정책이라는 정치 경제예요. 그런,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아마 그 김대기 실장이 어제 나와서 저 잘 모르시죠?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건 당연히 농담이었겠지만 네. 정권 교체된 그 정권의 정부의 초기 비서실장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기에는 좀 그 정무적 역량이 네. 좀 미흡하다는 세간의 네. 평가를 의식해서 아마 했던 글쎄요. 걸 보여요. 근데 어제 네. 재밌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스스로 발광하는 OLED가 네. 아니라 뒤에서 백라이트를 켜주는 LCD 네. 역할을 하겠다 했는데 저는 백라이트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백라이트라도 좀 제대로 비춰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어둠이었어요. 어둠. 그러니까 앞에 나서냐 옆에 뭐 강인선 대변인 좀 따라다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안 보여도 됩니다. 네. 안 보여도 되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치 시작한 지 1년이 채 안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아마추어에서 정치 프로로 네. 전환할 수 있는 네. 정치적 조언 네. 이것들을 보이지 않게 하면 되죠. 네.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지금 비서실장만이 아니에요. 정말 정무참모는 비서실장도 정무참모지만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이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이 정무참모 핵심들인데 이분들도 안 보여요. 그러다 지난주에서야 하도 안 온다고 해서 왔습니다고 첫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정무수석이 국회에서 뭘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홍보수석은 뭘 홍보했는지 모르겠어요. 첫 순방 때 가시지도 않았어요. 맞습니다. 이분들도 그래서 지금 청와대 쇄신론, 인적 교체론까지 나왔잖아요. 정말 교체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걸 아마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제 이제 김대기 실장도 나와서 저 누군지 모르시죠? 그 이야기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나 네. 그다음에 정무수석이나 홍보수석이 그래도 이제 방송에 나와서 네. 계속 이제
이른바 공보 활동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이제 그런 일각의 흐름이 아마 있어서인 것 같은데 네. 뭐 그걸 꼭 염두에 두어서가 아니라 네. 두 달 동안 그런 활동이 좀 미흡했으면 지금이라도 네. 좀 대통령실 전체를 점검해 보고 네. 대통령께서도 그걸 직접 챙겨서 네. 이 역할을 좀 분담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필요하고 제가 그 조선시대에도 보면 조선시대 왕권과 신권의 싸움이 항상 있습니다만 그 왕권과 신권이 가장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게 뭐냐면 신권에서 3사들의 이 간원이 계속 갈 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사원부, 사관원, 네. 홍문관에 계속 상소를 올려서 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네. 이 사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계속 상소를 올려서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거 싫다고 하면 폭군이 되는 거고 아, 그걸 네. 받으려면 현군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이 조선시대도 있었는데 네. 이 민주주의 21세기 대한민국이 국격에 맞게 대통령실에는 그게 딱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뭐 정치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 그 강제 북송 그쪽 예. 얘기를 해 보죠. 이 강제 북송 사건이 뭐 지난 거의 한 2, 3주를 달궜는데 지금 뭐 드러난 부분도 있고 아직도 안 드러난 부분인데 총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부분 가지고 이제 그 전 정권 죽이기 아니냐. 네. 뭐 이런 정치 보복 그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여당 쪽에서도 이거 가지고 지지율이 오르지는 않는다. 네. 이런 좀 그 문제 제기도 있어요. 네. 저는 뭐 다 일견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수면이 올라온 중요한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이거 묶고 갈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이미 뭐 다 그 제기가 된 상태고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어서 네. 저는 다소 야당의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네. 이 두 사건만큼은 네.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서 네. 왜냐하면 이게 보통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응? 과거에 우리 군사독재 시절, 권위주의 시절에 보면 북풍 총풍 사건 있어가지고 네. 그때는 이제 보수 정권에서 북한 보고 공격해줘, 좀 쏴줘, 막 이거 안보 위기를 조장해가지고 막 이걸 선거에 네. 활용해갖고 문제가 돼서 다 안기부장 구속되고 다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일벌 백 개가 돼서 그렇죠, 그렇죠. 법에 엄단을 하니까 그렇게 맞아요. 안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뭐냐면 이건 진보 정권에서 이제 거꾸로 진보 정권에서 북한하고 짜웅해가지고 그렇죠. 짜웅이라는 단어가 안 맞겠죠. 네. 북한하고 짝짝짝짝꿍이 돼가지고 네. 이거 막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갖다 바친다든지 네.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이 죽었는데 뭐 괜찮지 않아?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건, 죽든가 말든가 이건 국기문란이에요. 네. 사실 국기문란이에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 군사독재 시절에 권위주의 정권이 보수 정당이 총 쏴달라고 한 것도 국기문란이지만 네. 이건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어민 또 대한민국 공무원이 무참하게 살아야 됐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네. 북한 눈치 보는 것도 또 다른 국기문란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은 그런 차원에서 이왕 드러난 거 네. 이거 뭐 정치적 비용이 좀 들더라도 네. 정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그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탈북자들 자필로 이제 귀순 의향서를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당연히 진정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다른 어떻게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당연하죠. 네. 북에서 남쪽으로 탈북하신 분들이 수만 명이잖아요. 네. 지금 살고 있는 수만 명인데 그럼 들어오면 다 귀순 의향서 씁니다. 네. 그다음에 조사 받고요. 네. 그래서 대공 용의점 없으면 다 한국에 와서 사는 거예요. 네. 근데 귀순하신 분들이 다 이러저러한 사정들이 있어서 귀순하죠. 그렇죠. 맞아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렇죠. 대귀순합니다. 이러저러한 사정이 없으면 뭐하러 귀순합니까? 네. 근데 야 너는 거기서 좀 그렇지 않냐? 다시 올라가.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너 우리 마음에 안 들어 올라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짓거리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미 그 탈북 어민 그 두 양반이 귀순 의향서를 썼고 그쵸. 설사 그 문재인 정부 주장들을 16명에 살해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귀순 의향서를 쓰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쵸. 대한민국 사법체계 안에서 그 사람에게 재판받을 권리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런 인간으로서 인권이 부여가 되는 네. 겁니다. 그럼 그걸 전제하에서 해야지 이건 뭐 흉악범이니까 보낸다? 네. 계속 이야기 나와 흉악범이니까 보냈는데 탈북 그 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긴 이래로 흉악범인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23명이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모순된 논리예요. 그렇죠. 기술의 양이 없었다는 걸 왜 자기들이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입니까? 어떻게 그걸 판단? 그리고 기술의 의향은 진정성이 없었다 그러면 더 길게 계속 조사를 해야지. 그렇지. 네. 하루 조사하고 보냅니까? 네. 그러니까 하루 만에 넌 의향이 없어. 말이 안 되는 거지. 썼는데 너 의향이 없는 거야. 아, 그럼 더 길게 어? 한 일주일, 뭐 6개월 동안 조사를 해보든지.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애초에 이 탈북 어민이 국정원동으로 군도 인재사 겨우 인지할 정도 이상한 애들이 오고 있는 것 같다 하는데 청와대에서 먼저 알고서 네네. 야 쟤네들 저런 애들 혹시 휴가 뽑으면 북에 돌려보내도 되는 거지?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먼저 알고 있었다. 이거는 북한에서 뭔가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겠죠. 이제 조선일보 그 단독 보던데요. 네. 아마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그 유력한 언론이기 때문에 근거 없이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검찰 조사 결과 나올 겁니다. 네, 나오면 정말 국정원이 알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군당국도 SI로 미리 알기도 전에 만약에 청와대에서 그런 걸 미리 확인해서 야 강제 북송 사례가 있었느냐 풍악봉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만약에 물어본 게 사실이라면 이건 경천 동지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 네. 자기들이 북송을 네. 정해놓고서 와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무조건 올려보내려고 결정하고 그렇죠.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당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사이 한 라인이 설치가 되는데 한 라인이 한 번도 작동된 걸 우리가 안 적이 없는데 네. 핵실험을 해도 작동이 안 되던데 야 그거 밑에 보내니까 그 잡아서 올려보내 만약 이걸 한 라인으로 했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한 라인을 폭파해야지 그건 완전 반역행위예요. 네. 그러니까요. 반역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 때문에 지금 계속 뭔가 이거 밝혀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조선일보가 후속 취재를 해주십시오. 네. 네. 그래도 탈북 어민들의 그 진술이 다 일치했다라고 했었는데 네. 또 최근에 밝혀진 네. 내용에 따르면은 어민 두 명의 진술이 완전히 좀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 그게 정당하다고 강변했던 사람들 그렇죠. 아닙니까? 네. 첫 번째가 흉악범이다. 두 번째가 흉악범인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진술이 똑같더라.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 또 드러난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진술이 다르고 다르다는 거 아니고 네. 사람 이름도 다르고 그 사람들이 죽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지금 너무나 의혹투성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정쟁의 수단으로 막 확산이 되고 네. 야당 야당대로 반발하고 또 우리 당대로 뭐 또 뭐 공세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피로감이 있긴 한데 네. 빨리 그래서 검찰이 네. 좀 명명백백하게 엄정하게 공정하게 네. 수사를 해서 국민들한테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됩니다. 그렇죠. 정말 문재인 정권이 어떤 짓을 했는지 네. 보여줘야 돼요. 근데 네. 문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관련한 자료들 중에 청와대 자료는 전부 다 네. 최대한 30년까지 못 보게 딱 봉인해버렸고 두 번째는 핵심 관계자들이 다 미국으로 도망가신 건지 가족으로 보러 가신 건지 모르지만 네. 가서 안 와요. 네. 이런 방구 말도 없어요. 그리고 문 대통령은 이 꽉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조사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참 그 5년 전에도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적폐청산한다고 수백 명이 잡혀가고 그랬었는데 네. 그 피로감 때문에 이제 사실은 국민들이 좀 그런 게 네. 있는데 그런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사건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고 그렇죠. 국가의 본연의 역할에 대한 거예요. 네. 국민을 지킨다는 거, 생명을 지킨다는 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시간이 걸리고 정치적인 비용이 들고 야당의 반발이 있더라도 네. 반드시 좀 정리해서 일벌백계로 삼아야 된다. 말씀하신 그런 뭐 진짜 청와대 그 대통령 기록물로 해가지고 열리지도 않고 뭐 문 대통령 입 다물고 있고 뭐 서훈 원장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돌아오겠죠. 그렇게 하면 아무튼 조사를 해서 발표한다고 네. 봅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이준석 대표 얘기가 나왔는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아마 이제 장외에서 여론전을 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제 뭐 인터뷰는 안 하고 있으니까 네, 네. 직접적인 건 안 하고 야, 글쎄요. 이게 이준석 대표가 6개월에 돌아올 거를 기약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당에서는 6개월에 정말 새로운 지도부를 뽑으려고 하는 건지 저희도 가늠이 잘 안 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지금 직무대행체제를 일단 지도체제는 지금 합의를 해놨기 때문에 네. 6개월 동안에는 아주 결정적인 무슨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그냥 권성동 직무대행체제로 가는 거죠. 네. 6개월 동안은 전당대회는 없습니다. 없죠. 그리고 이제 일부 전당대 조기 전당대 주장했던 분들도 이제 다 정리가 된 네.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6개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가 이제 변수가 되는 거죠. 아, 결국 경찰 조사 그렇죠. 결과의 문제네요. 6개월 동안 변수는 이제 크게 세 가지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이준석 대표의 행보. 아, 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저도 뭐 조언을 했지만 더 이상 싸우지 마라. 네, 그렇죠. 그렇죠. 더 이상 대들지 마라. 네. 우리 보수 정당의 당대표는 많은 당원들이 점잖기를 바란다.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기저기 폭탄 던지고 전자오라 가듯이 게임하듯이 하지 말고. 그렇죠. 아 얘기 말씀 직언을 잘하셨네요. 저는 직언만 하다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받아들였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네. 중징계 이후에도 뭐 재심 청구도 안 하고 가처분 네. 신청도 안 하고 전국을 돌면서 많은 당원들도 만나고 또 국민들도 만나고 해서 자기 스스로를 좀 돌이켜보는 그런 숙고의 시간 네. 또는 경청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네. 지지율이 높게 전 나온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준석 투표 행보가 전 첫 번째 변수. 그런데 네. 이것도 한 달 참다가 못 참고 또 하겠다 그러면 아, 또 개파되는 거예요. 저는 6개월 동안 잘해주길 바라고. 네. 이준석 대표가 과연 과거 이준석이 아니라 달라졌네요. 아. 우리 대표가 달라졌어요. 아, 준석이가 달라졌어요? 준석이가 달라졌어요. 여기 한번 되면 이제 아. 두 번째 말씀하신 경찰 수사죠. 네. 근데 뭐 그 주말에 어디 다른 신문사 기자분이 하나 쓴 게 있던데 네. 변호사 출신 기자가 쓴 건데 경찰이 왜 소환도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쫙 썼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성매매 알선 수재죄에 대한 혐의하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죄하고 심지어 이제 무고죄 이야기도 나오던데 네. 이런 다양히 거론되는 그런 혐의에 대해서 법조인 입장에서 이게 경찰도 굉장히 골머리가 아프다. 이걸 그렇죠. 기소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또 의견이 있어요. 또 하도 오래된 사건이긴 네, 해요. 다양하게 또 네.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시작이 언제 되고 시작에 대해서 과연 기소를 할 것인가. 네. 기소가 되면 사실은 이제 사실 영구제명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 수사의 향방이 또 중요해 그렇죠. 보이고요. 세 번째로는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또 변수죠. 아.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이 막 계속 떨어지고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준석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죠. 그렇죠. 근데 아. 지지율이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가 되고 다시 일을 좀 하면서 성과를 내서 올라가고 그러면 네. 이준석 대표의 필요성이 그때보다 줄어들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죠. 그런 세 가지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아, 네.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국민들이 판단할 때 야, 이 준석이는 본래 그래. 저놈은 맞을 매를 맞은 거야. 네. 매를 벌었어. 이렇게 평가할지 네. 아니면 아, 이건 좀 윤핵관이 너무한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될지는 이제 6개월 뒤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김근식 교수님과 현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봤습니다. 네. 네, 이 경제는 계속 어렵고 또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현안도 많은데 윤석열 정부가 이 모든 위기를 잘 헤쳐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또 53일 만에 원구성 합의에 이른 만큼 또 파행 없이 입법기관으로서 국회가 잘 작용을 할 수 있을지 또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펀치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About